얼마 전 창립을 뜻깊게 맞이한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의 원직원 학생들은 앞으로도 대학 교수 교양 사업에서 보다 큰 혁신을 일으켜 우리 당의 읍종치를 정직하게 받들어 갈 굳은 교리에 넘쳐 있습니다. 그 나라의 훌륭한 음악 예술 인재들을 키워가는 용강의 이 경성에서 대학이 걸어온 60년 역사를 돌이켜보는 선생님들의 감회가 정말 얼마나 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얼마 전에 온 나라의 축복 속에 대학 창립 예순돌을 맞고 당연히 축하문까지 받아 안고 보니 주체음악예술 교육의 가발전을 위해서 온갖 노고를 다 바치신 어버이수님과 경애하는 장로님에 대한 그리움이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갑니다. 돌이켜보면 1949년 3월 1일 우리 대학을 창립해 주신 어버이수님께서는 그 후에도 몸소 여러 차례나 우리 대학을 찾아오시오 교직원 학생들이 공연도 보아주시고 교육교양사업에서 나서는 귀중한 교실을 주셨습니다. 그때 어버이수님께서 주신 교실들은 그대로 대학이 항구적으로 풀어지고 나가야 할 교육감이었고 우리 음악예술이 노동계급의 혁명일에 참답게 이바지하기 위한 가장 올바른 길을 밝힌 지침이었습니다. 바로 그 앞장에 음악대학이 서도록 선자발 걸어주신 분도 바로 우리 수령님, 우리 장군님이 아니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재능 있는 음악예술인 후비들을 더 많이 키우는 것을 주체 음악예술 발전이 장래 운명과 관련되는 근본 문제 하나라고 보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때로는 집무실에서 때로는 현지 지도의 길에서 대학의 교육제와 관련된 기중한 가르치심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는 음악문도 아까울 것이 없다 하시며 풍치수려한 여기 대동강 기술계 이처럼 훌륭한 대학을 세워주시고 선군세가 요구하는 훌륭한 음악예술인들을 더 많이 키워내리라는 크나큰 기대를 담아 대학 명칭도 김원균 명칭 평양음악대학으로 부르도록 해주셨습니다. 혁명적 음악예술의 인맥을 굳건히 이어주는 영광의 이 교성에서 지난 기간 얼마나 많은 재능 있는 음악예술 인재들이 배출됐습니까? 예, 오늘 세계적인 독창가수로 이름 떨친 명가수들, 공음과 합창단의 선창자들, 이름 있는 지휘자들과 유능한 작가들, 그리고 국제음악경연에서 우승의 영예를 지님으로써 선군자선의 바람을 떨친 명연가들 모두가 이 대학의 교정에서 배움의 나래를 펼쳤습니다. 때문에 저희들은 우리 대학이 60년 역사야말로 주체음악예술이 찬란한 배를 갖고 주신 절세의 위인들이 뜨거운 사랑의 역사이고 재능 있는 음악예술인 후비들을 훌륭히 키워내서 우리 혁명과 건설에 참답게 이바지해온 자랑스러운 역사고 궁지 높이 말하고 싶습니다. 아버지 장군님의 환하신 미소가 오려있는 교정에 들어설 때마다 그리고 이렇게 훌륭한 전공학과 수업실에서 강의를 받을 때마다 우리들의 가슴속엔 늘 어떻게 하면 아버지 장군님의 하늘과 같은 사랑을 다 노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만 꽉 차 넘칩니다. 저는 우리 대학 학생들에 대한 아버지 장군님의 믿음을 순간도 잊지 않고 배우고 또 배워 인민이 사랑하고 조국이 사랑하는 명가서 우리 당의 음악주를 높은 실력으로 받들어 나가는 음악예술 인재로 튼튼히 준비하겠습니다.